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새로 장만을 하신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뭘 하나씩 장만을 하고 싶으세요? 일단은 블루님부터. 저는 다 예. 예 아니 디스플레이 달린 건다 에어 미니 다 사, 에어도 사신다고요? 프로 말고도? 에어는 P3가 추가됐으니까 그 농담이고요. 예, 그뭐 리뷰어로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으로 하면 저는 뭐 맥북 프로 13인치를 해보겠죠. 개인적으로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도 그나마 제일 쓸만한 걸 사야 되니까. 네, 그렇죠. 저희 개인적인 궁금증은 M1 칩의 성능에 대한 거니까, 액티브 쿨링이 되는 프로를 살 거고요. 거기다가,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안 달려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그거에서는 사용성이 좀 떨어지니까, 프로 13인치를 살것 같네요. 그리고 땅콩 호갱? 저는 제일 싼그 에어를 이제 색깔만 이제 골라서 살것 같은데, 골드로 골라서 살것 같은데, 근데 GPU 하나 죽어 있는 게좀 짜증나잖아요. 안 그래도 내 지금 아이패드도 GPU 하나 죽어 있는 애라서 짜증나는데. 예. 그래서 하나 이제 살린 걸 사자니 프로가 보이고, 좀 애매하죠. 이분 또 시작하네. 그래서. 아, 나 진짜. 그죠? 못했대요. 아, 근데 아, 이왕 이거 진짜 그랜저병이라고 이왕이면 합시다. 했다. 그랜저병. 그래서 예. 그리고 아, 진짜 기가 막히죠. 아마 저희 넷 중에서 가장 정말 기변할 가능성이 높으신 저 티덤님. 아니, 4월에 상기기가 씨. 저거야말로 진정한 토사구 에어죠. 이거는 와, 진짜 진짜. 예. 토사구 에어인데.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이게 마지막 인텔 맥북이니 이걸 안고 갈 것이냐 그렇죠. 아니면 바꿀 사실 것이냐. 사실 이게 저는 그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그 이번에 에어를 완전히 인텔을 없애버리고 M1으로 바꿨잖아요. 그말 예.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인텔 맥북 프로랑 인텔 맥 미니 둔걸 가지고 애플이 자신감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도리어 사실 맥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릴 애를 M1으로 싹다 바꿨다는 거는 애플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, 이거는. 그렇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14, 걔네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남겨놓는 걸 테고, 이러나 저러나. 나중에 진짜로 아까 얘기한 대로 13인치로 바뀌는 건데, 사실 만약에 애플이 정말 불안했다면은 인텔 맥북 에어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엔텔을 과감하게 죽이고 다 M1으로 바꿨다는 건 그만큼 애플이 자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, 이거는. 그리고 이걸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. 이 그렇죠. 전환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. 이제 예, 그렇죠. 밑에 소비자들이 끝나면은 위에는 따로 오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하여튼 그래서 네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예. 이거 어떻게 해야 돼, 진짜. 지금 그러면 예. 중고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, 이걸? 살 그거 때 이제 애플케어까지 해서 240 주고 샀, 250 주고 샀거든요. 그 맥북 에어가 그거 이제 250이 나와요? 이게 i7에다가 예. 그다음에 하필이면 감가가 좀센 옵션으로 많이 그러니까 고르셨네. 1테라 그다음에 메모리가 16기가. 그렇죠. 야. 이거 16기가란 가격감이 거야? 있겠다. 제가 좀 일단은 뭐 미국 사이트만 공개가 돼 있지만 한번 미리 컨피규레이터를 한번 넣어보죠. 일단은 i7을 하셨으니까 뭐 CPU 대신에 8코어 GPU를 하셨다 치고 거기에 16 넣고 1테라 넣으면 1649네? 1649면 우리나라에서 대충 얼마 정도로 하려나 얘네들이? 200좀 넘겠는데요? 200될것 같은데요? 200한20 나올려나? 사실 옛날 이제 그거 하셨을 때 달러 가격을 몰라서 그한 210, 컨피규레이션 220 나올 것 같아요. 뭐한 그럼 2, 3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네. 뭐정안 되면 중고가 좀 어려우면은 트레이드인이라는 방법도 있죠.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감가를 먹일 거니까 그건 감안하시고. 그러니까요. 노트북 슬쩍 트레이드인은 물어봤는데 좀 심해요. 트레이드인 눌렀더니 뭐 상태 해놓고 보니까 맥북 에어가 60만 원 주더라고요. 어이씨 뭐야 이러면서 던졌는데
아, 그래도 돈은 쳐주네요. 제 거 예전에 봤을 때 재활용해 준다고 하던데. 아니 이분 거 오래 나왔잖아. 당연히 쳐줘야지 지금 인간적으로. 지금 이건 지금 사실 한다면 에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옵션으로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제 자금 사정이 괜찮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. 아, 일단 일단은 걔를 일단은 그 에어를 처분하고 나온 돈으로 이제 그거를 충당을 하셔야죠. 조금 더 보태서 하던가 아니면 좀 낮은 사양으로 가던가 해야 될 텐데. 아, 그러면 근데, 같은 거를 네. 이제 기본 이제 그 코어 하나 죽이고 해봅시다. 그러면 $200 싸질 걸요? 아니요. 150인가요? $50요. 어. $50 싸져요? 그러면은 뭐 GPU 코어 아, 하나의 값이 $50입니다 여러분. $50네. 그럼 살려요. 그래요, 살려요. $50 더 내고 살려. 그 정도 차이면 사실. 뭐, 아 그리고 대해서... 갑자기 기억난데요. 예. 그 우리 그거 맘맥에서 뭐. iOS 앱들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거 얘기했어요? 아, 냈죠. 얘기 안 했구나. 네 이런다니까.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그 대부분 이제 이론상으로는 모든 iOS 맥을 이제 M1 맥북에 맥에서 돌릴 수 있어요. 애플 실리콘 맥에서. 근데 원하면은 개발자들이 끌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난 이미 맥 앱이 있다. 그러면은 뭐 iOS 버전은 굳이 앱스토어에 그 또 제공할 필요 없으니까 꺼도 돼요.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끄든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인 앱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이랑 다 없앴어요. 껐대요. 왜?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 아이패드도 뭐 뭐래? 모바일이 아니어서 공앱을 안 내놨다 그랬었죠. 그 마크 저커버그가 말 뭔 개소리. 그 비슷한 연유로 아직도 인스타그램은 아이패드 앱이 없어요. 그러네.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뭐 경쟁이 불리할 그 모바일 쪽에서는 너무 불리하니까 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네, 하여튼 그래서 예, 없었을 겁니다. 그렇고요. 뭐 하여튼 그 얘기고 하여튼 네. 그러면은 뭐 그럼 저만 남았네요. 저는 만약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M1 칩 이제 맥북 프로를 하겠죠. 맥북 프로를 하고 거기다가 좀 넣어 봅시다. 16기가를 당연히 넣고요. SSD를 내가 과연 물론 써보긴 하지만 512기가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1테라를 늘릴까라는 고민이 있네요. 둘이 $200 차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늘리셔야죠. 1899 1테라 해야 돼. 1899네. 아니 아이맥도 1테라야. 지금 사실 2테라 올리고 싶긴 한데 뭐 하여튼 1899입니다. 저는 한 저야말로 한 250 정도 나오겠네요. 이걸 그대로 하면은 뭐 하여튼 네. 딱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. 얘 에어 같은 걸 사면 아이패드 프로랑 너무 겹쳐요. 아마 근데 사실 저는 아이패드도 아이패드 나름의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. 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좀 아이패드가 프로가 아니라 뭐 한 에어가 되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한데 뭐 그것도 그거대로 그거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뭐 하여튼 네.